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여기에 모든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이제 전략적인 한의 전략 중에 하나로 이 교육 쪽에 좀 혁신을 해보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수영 여사님이 사실은 기부 의사가 있었는데 본인이 돌아가시면 기부하시겠다고 한 그것을 갖다가 아예 이쪽에 기부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라고 요청을 드려가지고 이수영 이사님께서 사후에 이 돈은 700만 불은 여기만 쓰라고 이렇게 기부를 하셨어요. 일단 저희들은 돈이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부동산 그거기 때문에 일부 수익금을 저희들한테 계속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제일교포 배희열 회장님이 이미 기부하신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어떤 용도에 쓸 것인가 결정하는 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실을 좀더 실감형 이렇게 연결되는 연동되는 네트워크로 연동되는 그런 강의실을 만드는데 뭐이 돈을 쓰자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 내 다른 부처에서 제가 좀뭐 화살을 받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돈 있으면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우리 교과부 쪽이든 과기부 쪽에서 사실은 소속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예산 꼭지도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이쪽에 계속할 수 있도록 매년 뭐 올해는 저희들 7억 지원을 받았고요. 앞으로 뭐 확대하려면 더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제 걱정이 우리 총장님이 이제 뭐한 달밖에 임기 안 남았기 때문에 바뀌면 어떻게 되냐. 본래 전임자가 열심히 하는 것 같다 후임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되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못하게 하거나 그러는데 제가 볼때 그럴 수 없을 거라 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제 총장 개인 이제 문제가 아니고 학교 차원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지원도 해줬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뭐 계속이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로 볼때 결국 이렇게 교수 학습법을 바꾸자는 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공감대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난 가을에 저희 학교에서 주관하던 세계 연구 중심 대학들 총장 포럼 거기서 주된 주제로 저희들 이 내용을 주로 했습니다. 교육 혁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패널에서 발표하고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조금씩은 또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이걸 효과적이라는 걸 갖다가 입증하느냐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하는 것은 사실은 뭐 아직 충분치 않죠. 앞으로 계속 해야 될 노력이고요. 모든 걸 완벽하게 검증하고 난 뒤에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언제 될지 모릅니다. 한 100년 뒤에쯤 할수 있을까 모릅니다. 어느 정도 확신이 될때 용감하게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저희들은 이제 미래 계획은 지금 저희들 한 1,100개 정도를 매년 학기 하는데요. 한30%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교실도 저희들이 한 50개는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이걸 과목을 확대하게 되면 점점 비디오 녹화가 이제 그땐 온라인 강의가 축적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저희들은 이것도 외부 공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교수님들 참여와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건 하나의 문화가 돼야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 대학의 사례를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 그렇게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교수 참여를 어떻게 프로모션 하느냐 하고 그리고 조교와 교수님은 약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교수 학습법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다좀 낯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학교 이제 조교를 저희 쪽 과목에서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이 조교 시스템에 대해서 좀더 개선해야 됩니다. 이게 티칭 조교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지만은 월급을 지원하지만 그런 경우에 기존의 학교에서 대학원생들 뭐 RAT 하던 그거 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이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미국처럼 완전히 TA 시스템, 완전한 RA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희들 대개 대학원에서 보면은 TA라고 이름만 붙어 있지 사실은 그 개념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교수 평가라든지 강의 평가 등등에 반영하고 신임 교수들 뭐 훈련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학교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좀 뭔가 방식을 바꾸자. 저희들 새로운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실천할 뿐이죠. 그래서 서로 좀 경험을 공유하고 이게
하나의 전체적인 사회 각 대학의 하나의 문화가 되고 하나의 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점점 확대가 가속화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답은 학생들한테 있다 봅니다. 학생들이 많이 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 적진 않았지만 학생들이 말로 쓴 피드백을 보면은 이런 과목에 대해서 뭔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사소한 문제점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계속 하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방식을 굉장히 학생들이 좀 많이 원하고 확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슈들, 기술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코어스를 공유한다든지 강의실을 서로 연결한다든지 뭐 표준화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협력하는 뭐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나의 큰 트렌드를 만드는 뭐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좀 새로운 인재를 만들어야 된다. 요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교육 현장에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이제 작년에 보면은 MIT에서 OCW를 갖다가 완전히 새로 만들어서 MITX라고 만들어서 하겠다. 그리고 하버드가 같이 참여해서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버클리도 참여하겠다 해서 만든 게 EDX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갖다가 전부 다 온라인 강의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무료로 공개하겠다. 그리고 학습 플랫폼도 새로 개발해서 공개하겠다. 뭐 등등 이야기입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스탠포드하고 뭐 열 몇 개 대학이 참여해가지고 또 콜세라 같은 이런 또 온라인 대형 강의를 공유하는 그런 또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왜 하느냐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교수님들의 공개를 하게 되면 강의를 좀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언젠가는 돈이 벌릴 거라 생각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일단 공개를 하지만 개인이 쓰는 건 공짜지만은 조금 이제 이게 교수 확보가 어려운 대학에서는 저걸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학교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용할 때는 뭐 차지를 한다든지 할 겁니다. 그리고 MIT 같은 경우는 개인이 공부하는 건 자유인데 공부하고 난 뒤에 이 내용을 내가 마스터했다는 걸 갖다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시스템이 개선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과목당 얼마씩 내라 하는 이 수익 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 학생한테는 어떻게 되냐 그죠. 온캠퍼스 학생, 자기 학생한테는. 제가 쓰면 제 강의가 이게 온라인에 이미 잘 만들어져서 올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수업 시간에 제가 그걸 반복을 하겠습니까? 아마 처음에 할지 모르지만 좀 지나면 아마 하고 싶지 않아질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수업 시간에는 아주 인터랙티브한 문제풀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결강할 때 저거 바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캠퍼스 내에서 교실에서의 티칭과 러닝이 바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콜세라 같은 그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일부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e-learning, 온라인 러닝 기술이 과거에는 주로 이런 효율성을 추구한 목적으로 되게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비용을 줄인다,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뭐 없앤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비용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경제성이 없다 봅니다. 저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발전한 온라인 e-learning 기술이 결국은 왜 필요한가? 저는 교실에서의 학습을 또는 티칭을 그 교수 방법을 바꾸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실 그렇게 바꾸고 싶어도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내 강의는 저리 보내면 됩니다. 오히려 이리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학생이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죠. 필요한 부분만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또 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인터랙션 상호작용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기술적으로 볼 때 새로운 교수 학습법을 좀 더 확산되게 만드는 하나의 이네이블러가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난양공대입니다. 난양공대에서 제가 지난 가을에 책임자를 또 불러서 같이 워크숍을 해봤습니다. 난양공대는 자랑하는 게 지금 교실을 80개를 바꾸었답니다. 80개. 그리고 지금 또 한 20개 공사하고 있대요. 그 학장 말로는 학교 온통 공사장이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돈이 많습니다. 파키스탄은 정부 관료가 더 등을 떼밀어서 돈을 줍니다. 왜 빨리 안 하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교실을 다 이렇게 저희 비슷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식으로 이렇게 그룹 레이아웃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의하기 불편해진 거죠. 그리고 아예 새로운 빌딩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 빌딩은 이런 강의실로만 이루어진 빌딩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모든 현재 있는 강의실에도 강의실 제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박스가 하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만은 저게 촬영 장치입니다. 이런 카메라 같은 강의를 자동으로 녹화 촬영하는 장치고요. 이 방이 뭐냐 하니까 모든 강의실을 다 네트워크로 연결해가지고 중앙관제실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편집도 하고 바로 녹화를 다 해버립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아마 힘들겠죠. 아마 싱가포르는 하라면 열심히 따라하는 뭐 그런 국민이라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마 우리 문화에서는 이렇게 되면 쉽지 않지만 싱가포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녹화해서 뭐 하느냐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되게 반복 학습이라든지 뭐 이런 학습 뭐 보조로 이용하고 있고 아직 교실에서 수업을 본격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조만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식 교수 학습법이란 게 방법이나 컨텐츠 그다음에 클래스룸 또 관련된 디바이스 앞으로 개선하고 개발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 학습 플랫폼도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고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이것도 역시 아직도 개선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 컨텐츠 자체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 우리 1시간짜리 동영상을 보기 힘듭니다. 저희들은 권하는 건 10분 단위로 잘라라 그랬지만은 자르는 것뿐 말고도 이 구성을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고 이 개념 처리식으로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를 표준화하고 공유하고 잘 만드는 기술을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되어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은 강의실을 갖다가 나중에 다 온라인으로 서로 실시간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캠퍼스 내에서도 강의 우리 교실이 규모가 되게 작아요. 이런 강의에 맞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협력 학습식으로 이렇게 그룹식으로 레이아웃을 하면은 이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럼 학생 수가 많으면 수용하기 힘들어요. 그럼 이런 강의실이 옆에 또 있으면은 아예 비디오로 완전 연결해가지고 실감형으로 하나의 강의실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외국에도 제가 가보면 대형 강의 같은 경우에 교실이 작으면 그냥 앞에 그 화상을 두 개를 떼어가지고 두 강의실을 연결해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호작용식 교실도 그런 식으로 네트워킹이 돼야 되고요. 서로 다른 또 캠퍼스 간의 연결 또 해외하고 연결도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발전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저 태블릿이나 또는 모바일 폰으로도 수업에 못 들어왔다 뭐 그런 학생도 있겠죠. 뭐 참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지는 수업 시간에 강의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냥 제가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용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용기를 드리고 확신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개는 할까 말까 과연 되겠냐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문제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훨씬 좋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강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강의는 그냥 하나의 교과서가 됩니다. 교과서. 그냥 동영상 형태의 교과서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혹시 예, 질문해 주시죠. 아, 예, 아주 상당히 그 세세하게 좋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그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동영상을 보고 그다음에 그게 강의의 시작인 예. 것 그런 경우도 예. 있는 예. 것 같고 또 보통 영상은 아마 안 보고 직접 인터액션부터 예. 한다, 예. 예, 디스커션 한다 그 얘기는 동영상을 미리 보고 와라 뭐 이런. 그 맞습니다. 동영상을 미리 보고 오게 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에서 이제 강의의 시작을 예.
종래 강의보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니까 예. 그럴 때 예. 자연스럽게 강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도가 예. 그 효과적인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 동영상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서는 여러 교수님들이 만든 것들을 뭐 공유한다고도 하셨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만 쓰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미 있죠 그 이제 알려져 있는 거 그 쓰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네.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선호랄까 네. 이제 선택되는 게 그게 네. 어느 정도냐 하는 그런 네.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만족도 말씀을 하셨는데 만족도 이렇게 측정을 네. 하셨는데 그 학생의 만족도를 측정한 거는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그런데 네. 그 교수 실제로 예. 강의한 예. 사람들은 어떻게 예. 평가하느냐 예. 이 두 가지. 알겠습니다. 아주 그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 제가 이야기로 어떻게 이 수업이 처음에 선무수학에 이런 상호작용식 수업으로 시작이 될 거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매 클래스마다 교수님이 하시는 스타일은 조금 다르니까 본인들 처음엔 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다들 대부분 과목이 처음 시도하는 과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교수님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강의를 하시려고 그래요. 실제로 강의를 좀 하십니다. 뭐 이렇게 리뷰를 하시든지 뭐 이렇게 보충 설명이란 명목으로 되게 강의를 하세요. 그렇지만은 점점 해가지고 학기 중간고사 치기 전 한 몇 주 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예, 점점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보기 전 좀 한 몇 주 전쯤 되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나름대로 개발한 상호작용식 수업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전환하는데 누구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녹화도 사실은 미리 다 해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대개는 학기 시작 전에 조금 해놨다가 진행하면서 계속 해나가니까 사실은 그런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환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의 강의를 하시는 것 같다가 처음에 약간은 허용을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모니터링을 합니다. 수업시간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TA한테 모니터링을 하고 중간에 교수님들 또 한 번씩 그 간담회처럼 또 모셔가지고 이야기 듣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 드리면은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중간고사 얘는 완전히 이런 식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반복하는 과목은 처음부터 본인이 해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런 문제는 크게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제 하신 거는 이 비디오를 갖다가 본인 걸 하느냐 외부에 있던 걸 하느냐 하는 건데 저희 학교는 가능하면 교수님 본인 강의를 녹화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 경험이 있어요. 작년 봄에 할 때 어떤 과목은 교수님이 시간도 충분치 않고 또 등등 이유 때문에 본인 강의 대신에 MIT OCW로 된 녹화된 걸 하나 자기가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그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시는 내용하고 강의 비디오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뭔가 있어 매칭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100% 매칭이 안 되고 또는 일관성이 좀 떨어지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이게 저학년 학생들이니까 교과서 있는 하고 비슷하게 이게 맞춰 나가야지 도움이 되지 괜히 어려운 머트리얼 같아서 네가 알아서 소화해서 공부해라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거의 다 본인 녹화된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외부에 있는 걸 갖다가 여러 가지 갖고 와서 조합을 해서 이용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우리 울산과학에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강의에서 한다면 그 방식도 저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 한 분의 비디오를 갖고 오지 말고 여러 분 걸 갖고 와서 조합을 잘해서 편집을 잘하면은 아마 상당히 뭐 효과적일 거라 봅니다. 세 번째 이제 질문하신 내용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 말고 교수나 조교는 어떻게 생각하냐. 사실 교수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설문을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교수님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터뷰하신 교수님들은 대개는 간담회식으로도 하고 또 저희들 스텝이 가서 인터뷰도 하거든요. 예, 인터뷰에서 교수님들도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학생이 과거보다 좀 더 참여하고
또 학생들 역할이 커지고 좀 이해도도 더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여러 번 계세요. 하시고 난 뒤에 아 이거 안 되겠다 하신 분은 제가 볼 땐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교들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건 따로 이렇게 자료가 됐는데요. 조교들 피드백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교들 오히려 이제 피드백에서는 아 우리 온라인 그 학습 시스템 LMS 렉처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방식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좀 뭔가 컨설티브한 아이디어는 많았고요. 이 방식으로 수업하는 게 대해서 자기 역할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자기한테 부담이 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들은 내가 수업에 참여했다는 게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갖고 있고 자기 역할이 커졌다 하는 게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이 새로운 방식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교교들은 확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하면 제가 그 학생들 리스폰스가 있습니다. 예, 또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그 플립드 러닝 하면 보통 좀 문제가 되는 게 학생들이 미리 공부를 해 갖고 와야 되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이게 오히려 학생들한테 이중으로 부담을 준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그 결과 혹시 설문 조사하셨을 때 학생들이 미리 공부를 얼마나 해 갖고 오는지 뭐 그런 설문은 없었나요? 얼마나 공부하고 왔는지 그걸 뭐 퍼센티지로 따로 묻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된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걸로 문제가 있다고 한 건 없었거든요. 조교가 볼 수도 있고 교수님이 답변한 거에서는 그런 큰 문제는 없었고 아까 이제 부담이 두 배로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저 수업 시간을 반으로 줄여줬거든요. 이제 반으로 줄여주니까 거기에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 학생들은 오히려 이렇게 수업 시간에서 상호작용식으로 수업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으로 너무 부족하다. 두 번으로 해달라는 오히려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걸 공부를 안 하고 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퀴즈를 다 보게 하고 또 퀴즈 중간에 퀴즈를 풀어야 또 강의 동영상에 넘어가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문제 있는 학생을 미리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일부 학생은 있겠죠. 그건 어떤 강의를 해도 일부 학생은 아예 포기하고 안 들어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한 1, 20%는. 그 외에는 대부분 학생들은 충실히 해온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저기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강의법이 모든 과목에 다 적용이 가능한지 혹은 이제 과목의 특성에 따라 강의형이 더 유리한 과목이 네. 있고 뭐 토론형이 유리한 과목이 있고 그런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 뭐 결국은 토론 현장에서 보면은 사실 중간에서 그 퍼실리테이터나 코디네이터 하는 사람의 역할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토론이 엉뚱한 네. 방향으로 갈 수도 맞습니다. 있고 그 예. 내용이 이제 갈무리가 예. 잘 돼야 예. 되는데 예. 그거를 그냥 조교나 아니면 경험 없는 사람들에게 맡겨놨을 때는 그 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강의 이런 것들을 도입함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의 그 어떤 기술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들을 또 따로 예.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와 더불어 마찬가지로 교수님이나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강의가 사실은 더 쉽잖아요. 토론식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라는 이제 그게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토론식 강의에서의 어떤 맞는 교수법이 또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어떤 그 교수님들이 이런 것들을 도입하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 네. 더불어 이제 지금 말씀한 여러 가지 그 미디어들을 사용하고 계신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SNS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SNS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기술들을 네. 이렇게 교육 현장에 도입할 때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뭐, 많은 질문 해주셨는데 다 기억은 많은 건 모르겠는데 과목에 따라서 이게 적합한 과목이 있고 아닌 과목도 있지 않겠나 이제 되게 걱정하신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어떤 과목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험으로 볼 때 특별하게 저희들 차별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까 보신 이제 디자인 앤 커뮤니케이션 같은 과목은 과목 성격상 일부분 또 상당 부분을 갖다가 그룹으로 어떤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과목입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뭐 이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럼 우리가 기초 과목인 경우에 물리나 우리나 또는 우리가
저희도 해본 게 수학입니다. 수학이 제일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해본 결과는 수학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수학도 교수님이 앞에서 이렇게 풀면은 강의는 뭐 다 들을 수 있어요. 100% 다 폴로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뭘 더 선호하냐 하면 아주 인터랙티브한 다양한 문제풀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봅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해가지고 교수님이 앞에서 문제 가끔 풀어주시는 거는 아주 잘된 모범만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많이 안 풀어주세요. 못 푼단 말이죠. 그런데 그룹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막 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어설프지만 풀면서 서로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뭐 바꿔봐라 또는 아이디어도 주고 하면 진행한다든지, 그게 좀 잘 진행이 안 되면 조교가 가서 또 좀 도와줍니다. 조교가 한 팀만 맡고 있는 건 아니고 한 두 팀 이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면은 그걸 학생들은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학 과목에 예를 들어보면은 이게 특별하게 어떤 과목은 절대 안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선입관 가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강의 비디오로는 하니까 강의 비디오를 완전히 없애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기본적인 것 듣고 오게 하고 문제도 좀 풀어보고 와서 여기 와서는 아주 서로 좀 논의하면서 문제풀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훨씬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에 그런 마델이 있고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로 대개는 비슷한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과목이 맞다 안 맞다는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TA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TA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TA 학생들도 뭐 특별하게 여기 대해서 뭐 훈련을 잘 받았거나 뭐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TA를 미리 좀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이제 그룹으로 지도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일반적으로 알리진 스킬을 갖다가 좀 최소한의 교육을 좀 해서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TA도 차이가 있겠죠. 있지만은 그러면 TA가 자기 역할이 커지니까 학생들도 좀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해와서 하게 되니까 사실은 특별한 스킬은 아니고요. 서브젝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와서 학생들을 어느 정도 질의하면은 본인이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고 교수님 못하면 교수님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한 스킬은 없고 TA의 그 일부 저희들이 좀 사전 교육을 조금 합니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전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이제 어떻게 좀 더 어떻게 보면 훈련이라 해야 되나요? 해야 되는데 사실 교수님들은 오시라 그래도 잘 안 오시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뭐 워크숍 한다고 오시라 해도 안 오세요. 뭐 밥 드린데도 안 오십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지금까지는 1대1 컨설팅을 주로 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몇 명 안 되지만 두 사람이 1대1로 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설명 드리고 예제도 드리고 사례 비디오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도와드리는 정도로 하죠. 교수님들도 처음에 분야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갖다가 충분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였나니까 이 방식으로 하면서 그룹으로 하는 경우에 어떤 학생은 아주 액티브하게 참여하고 어떤 학생은 소극적인 학생이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좀 잘 안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 또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문제도 있고 그게 애로사항이 이제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까 또 다른 뭐 질문? SNS요. SNS 저도 할 줄 모릅니다. 한 번 해본 적 없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잘 들어가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이런 저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는 데 대해서 나이가 좀 들면 40대 중반 이후면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그 젊은 교수님들은 오히려 더 잘하세요. 우리도 경영대학에 어느 분은 뭐 오히려 SNS로 학생들하고 뭐 인터랙션을 많이 했다고 막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도 계신데 젊은 분들은 잘하시고 나이 든 분들은 뭐 SNS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교수님이 직접 하는 것보다 조교하고 학생 간에 학생들 간에 서로 저 문제를 올리고 서로 협력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조교하고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교수님하고 하라 그러면 수시로 거기 날로 오면 아마 감당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조교가 되게 하게 되고 또는 학생들 간에 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 문자로만 하기 힘드니까 요즘 어떤 게 있냐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학생 동아리 개발하고 있는 중 하나가 특히 이공계가 되다 보니까 이게 텍스트 형태로만 질의응답을 할 수 없잖아요. 수식이 많이 들어가고 그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뭡니까? 우리 이 스마트폰 요즘 다 거의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적어서 바로 촬영해서 바로 올리면 또 답변하는 학생이 또 바로 이렇게 올리고 그거 공유하는 거 사실은 뭐 별 아이디어도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이 동아리에 사겠다 해서 제가 지원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